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오전에 외인들이 매도를 감행하는 것 같더니요. 오후에 들어오면서 매수로 전환하면서 갑자기 지수가 5포인트 상승하고 끝난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볼까요? 시간대 보면 오전에 외인들이 매도한 거로 저는 보고 있었는데죠. 오전에 매도하면서 지수가 떨어지더니 12시 들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매수로 감행하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전환하는 이런 상황으로 벌어졌습니다. 오전 내내 좀 불편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주는 간다. 제가 끊임없이 주도주를 사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했죠. 주도주는 간다. 저 며칠 전에도 제 주도주가 뭐 있죠? 방산주. 그죠? 그 다음에 또 주도주가 뭐예요? 조선주. 지금 가고 있어요? 네. 그럼 오늘 어떻게 됐나요? 방산주 신고가를 냈죠. 한화에어로. 28만 2천원까지 찍으면서 역사적 고점을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주를 다 파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도주는 더 사야 되는 것이 파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따라서 주가는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주도주로 가고 있다. 상반기에만 올해 한화에어로가 3.6주의 재팟을 해외로 저기 수주를 받았는데 3.6조의 수주를 받아서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죠. 조선은 어떻게 됐나요? 예, 조선, 한국 조선의 양. 역시 역사적 고점을 넘었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52주 신고가 다 넘어갔죠. 52주 신고가 다 넘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번에도 컨테이너선 12척을 수주 받으면서 6척은 2028년까지 현대중공업이 건조해서 인도하는 거고요. 나머지 6척은 현대 3호중공업이 건조해서 28년까지 납품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자, 수주가 이미 120% 넘었다. 올해 수주 목표량의 120% 돌파했다. 주가는 가고 있죠. 실제로 한국조선해양이 52주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도 전망은 더 있을까요? 아직 뭐 싸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보유해야 될까요? 아, PBR이 1.25고 퍼가 22뿐이 안 되는데, 그럼 예상 퍼는 얼마일까? 한국조선해양의 컨센서스를 보면 지금 올해 한국조선해양이 영업이익이 조단위 달성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8,600억이니까, 그럼 예상퍼는 어떻게 되나요? 8,600억. 지금 시가총액이, 시총이 12조 6,100. 12조 6,180억. 나누기. 그죠? 8천 얼마라고 그랬죠? 8,685억. 8,685억. 그럼 지금 예상퍼가 14푼이 안 돼요. 그 지금 현재 퍼는 20이고요. PBR이 1.25고요. 그럼 예상퍼는 14푼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평균 퍼에, 그죠? 거기에도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싸다는 거죠. 예상포가 14. 얼마 정도뿐이 안 되니까 영업이익 14.52 예상 PER이 그러면 지금 너무 싸요. 더군다나 또 PBR이 1.25뿐이 안 되니까 그럼 얼마나 갈까요? 아무리 못 가도 이 정도 기업이라면 영업이익을 낸다면
조 단위로 멀티플을 얼마로 줄까요? 12조니까 멀티플을 지금 1조로 멀티플 20배만 줘도 20조가 넘어야 되고 30배를 주면 그러면 얘가 이 ROE가 성장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그러면 한번 볼까요? 한국조선의 성장이 ROE가 얼마죠? 이제 5.1, 11 정도, 6.6. 그러면 영업이익 1조. 지금 여기 갖고는 그렇게 성장 속도 멀티플을 얼마나 줄까요? 120% 달성했다는데요.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봐서 올해 그러면 멀티플을 20배를 준다 그러면 20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시가총액이 전제 12조뿐이 안 되고 PBR이 1.2이고 예상포가 14.5이니까 아직도 저평가다. 그럼 언제까지 보유할 것이냐? 영업이 계속 커진다면 여러분은 강력 보유로 더큰 수익을 누려야 되겠죠.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한국조선해양을 그렇게 중간 지주사기 때문에 현대라는 게 있고 중간 지주사기 때문에 지주사를 그렇게 좋게 평가하고 웬만하면 사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판단해서 현대중공업을 살지 한국조선해양을 살지 현대미포를 살지는 여러분의 선택의 폭에 달려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해보면서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언제까지 들고 갈수 있냐를 끊임없이 여러분이 분석하고 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8월 14일이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양방향 소통이 금지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든 유튜브를 듣든 뭐죠? 채팅창이 안 됩니다. 채팅이 불가합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제가 녹화해서 강의를 내보내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채팅창을 이제 막아버려야 됩니다. 채팅창. 그 다음에 유료 방송도 역시 채팅창은 공개 안 됩니다. 이것이 8월 15일 날 시작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입니다. 그동안에 유사투자 전문가들이 소통을 하면서 너무 많은 투자자들을 울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다 금지되게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할지, 그 다음에 공부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저 역시도 채팅창이 금지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도록 그 강의를 잘 해야 되는 의무가 또 생겼습니다. 자, 이런 걸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짧게나마 주도주가 계속 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들고 가서 수익을 크게 갈 건지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 짧게나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 투자로 공부 열심히 해서 전부 경제적 자유인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